인간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공격력. 힘들어지 않은 야생 본능 그 이름 킹 코브라. 섬뜩 언나우. 킹 코브라와의 짜릿한 동거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돼요. 킹 코브라.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부그러부그러 6시간 올라가면 나오는 콘겐. 거기서 또 차로 20분 내달려 콕상아 마을에 찾아왔어요. 아니 근데 웬 마을이 꽤 비암간판이래요? 얘들아 안농? 오고 참 잘도 생겼다. 근데 그거 뱀 아니냐? 얘들아 뱀한테 물리면 많이 아파. 오메? 갈수록 태산이세? 그냥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고아구렁이를 목걸이 두르듯 척척 감아. 아니 이 동네들 왜 이런데요 이거 좀 봐. 야, 저 아이들 대단하네. 너희들 이 뱀 안 무섭니? 아니요. 그럼 뭐가 무서운데? 킹코브라요. 킹코브라. 그때 제작진의 안내를 차찬 청년. 묵묵히 제작진을 어딘가로 안내하는데 곳곳에 쌓이는 의문의 상자들. 그리고 상자들은 하나같이 굳게 잠겨있습니다. 이 녀석들 힘이 좋아서 이렇게 잠가놓지 않으면 언제 튀어나갈지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안에 힘 좋은 뭔가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신데. 나를 찾아오셨다고? 상자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코브라. 그때 제작진이 향해 머리를 쳐다는 킹 코브라. 떨어질 뻔했다. 꼿꼿하게선 노란 목덜미. 녀석은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주변을 감시하고 있는 듯했다. 어머야!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요? 왜 뱀을 풀고 그래? 달라진 환경이 잠시 분위기 파괴 들어간 녀석. 그래, 그것도 잠시 빳빳하게 세운 목을 휙휙 또 휙. 1m 가까이 목을 고추 세운 녀석은 빠르고 치밀하게 사람들 향해 덤벼들었다. 한참 지나서야 안정에 들어간 킹 코브라. 독사 중에서도 유난히 크다는 녀석은 긴 몸을 늘어뜨리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듯했는데 잠시 어머니 가슴 당 S라인 쭉쭉 잡아당기니 몸길이 3m를 훌쩍 넘기는 녀석이에요. 다 자르면 5m 넘가섭니다. 하지만 녀석의 필살기는 따로 있다. 작지만 날카로운 이 송건비. 아무리 단단한 가죽이라도 쉽사리 뚫어낸다는 송곳니에는 맹독이 들어있는데 오죠. 이 양이면 100명의 송인 남자를 삼시간에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지닌 독사라도 함부로 뚫을 수 없는 작고 조밀한 비늘. 일반 코브라보다 6배 강력한 맹독을 지닌 독사 중의 독사 킹 코브라. 이런 킹 코브라와의 동거는 주민들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겼대요. 킹 코브라에 물려 잃어버린 손가락 있죠. 아이고 조심하셔야죠. 뱀 독으로 인해서 뒤틀어진 뼈마디입니다. 뱀 독 때문에. 작년 한 해만도 이 마을에서 킹 코브라에 물려 사망한 사람이 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5명? 네. 같은 시간 마을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네요. 어디? 저기 또리 엄마네 밭으로 가봐요. 사건 현장은 멀리 꽤는 또리 엄마네 밭이에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출동하는 우리는 일명 코브라 구조대. 킹 코브라 구조대 포털 휘날리며 달려요. 일단 현장 제대로 찾은 거 아니야? 예, 어디가나 이런 애들 꼭 있다니까요. 야생 본능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를 탈출한 킹 코브라 한 마리예요. 그때 빠른 손놀림으로 킹 코브라의 꼬리를 낚아채는 구조대입니다.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는 녀석의 길을 꺾게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때 소리 마하소리 잡아 자기 몸을 얻으신 분이 정신없는 손놀림으로 녀석의 혼을 빼기 시작하는 구조대예요. 와 대단하시다. 아이고 어지러지렸다. 정신이 혼매진 킹 코브라. 때는 이때다. 머리를 낚아채 성공. 아싸 킹 코브라 잡았어. 그런데 아직도 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녀석 오메 엄마 실례를 하네요. 얼레리 꼴레리 겁먹은 게죠. 독사 중에 독사라더니 오늘 술타일 완전히 굶겼다.
얘야, 너희 집은 여기다. 이제 도망가지 말고 좀 착하게 좀 찾아다. 야. 그럼 이제 킹 코브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킹 코브라를 들고 마을로 향하는 구조대. 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오셨다고요? 아니 근데 뱀 주인이 이 꼬마? 아니 너무 어린 거 아니냐 너? 차이는 킹 코브라 신동이에요. 웬만한 어른보다 킹 코브라를 잘 다루죠. 에이 설마야, 나 놀리는 거지요? 이거 왜 뭡니다? 우리 주인님이 최고라니까. 아이 꼬마, 정말 너 그거 할 수 있냐? 백문이 불견, 마당에 떡하니 뱀부터 풀어놓는다. 탈출에 실패한 녀석은 조금 전에 서력을 하려는 듯 급집중을 내부를 치면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오, 엄마야, 뱀이다, 원숭이사요.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킹 코브라와 마주한 차이. 오른쪽 무릎을 흔들며 녀석을 자극하기 시작한다. 그때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는 킹 코브라. 하지만 만만치 않은 차이의 응세. 녀석은 결국 나 싸움 포기하겠다. 차이는 11살 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른도 모자라 애까지 뱀 아니 킹 코브라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 아, 이 말 도대체 뭐하는 말이에요? 어? 누가 말 좀 좀 해주세요. 우리 마을의 주수입원은 바로 킹코브라 쇼예요. 이 마을에 특히 킹코브라가 많은데 그걸 이용해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하다가 쇼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킹코브라가 애들 학교도 보내주고 마을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는 보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뭐 특별식 뭐 그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웬 뱀? 뱀한테 뱀을 준다고요? 킹코브라의 먹이는 바로 뱀이죠. 일주일에 한 번 주는 특별식인데 녀석들이 아주 좋아해요. 남들 외모만큼이나 식성도 특이한 킹코브라. 지나 닭을 좋아하는 다른 뱀과 달리 같은 종족인 나는 뱀을 주로 먹지. 먹는 방법도 유별나네요. 우선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를 물면 독이 온몸에 퍼지는데 단 몇 초면 개묵게. 먹이는 온 신경이 마비되고 결국 정신을 잃게 된다. 그렇다고 그냥 날로 먹지 않는 킹커버. 입으로 먹이의 몸을 더듬어 머리를 찾아낸 다음 머리부터 먹는 것이 킹커브라의 식사법. 순식간에 뱀 한 마리를 통째로 집어삼킨 킹커브라. 이제 배를 채웠으면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 다들 놀랄 준비 됐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킹 코브라 쇼를 위해 마련한 마을 중앙의 무대. 커다란 킹 코브라 상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쇼가 열린다는 말씀. 각 지역에서 입소문 듣고 달려온 사람들로 객석이 꽉 차면은 흥겨운 공연이 시작되는데 어째 아마추어 냄새가 난다고요? 네, 제대로 봤어요. 이 마을에서 춤 좀 춘다는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제 한바탕 몸도 풀었으니 진짜 쇼를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곡상하 마을이 낳은 신동 차이를 소개합니다. 아니, 너 아까 그 꼬마 차이 아니냐?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더니 무대 중앙에 떡 자리를 잡은 차이. 마침내 인간 대 킹 코브라의 대결이 시작되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킹 코브라 선수 대 곡상하 마을의 신동 차이. 네, 일단 누가 선제 공격해서 길을 죽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차이 선수! 아, 왼쪽, 오른쪽 정신없이 버틸라며 정신을 빼놓겠다는 전략이네요. 아, 목덜미 제대로 마녀 코브라 선수! 오늘 끝까지 가보겠다는 자세예요. 이제부터는 체력 싸움이죠. 코브라 선수 죽기 강요로 달려드네요. 이때, 야, 손날로 목덜미를 내리치는 차이 선수 보세요. 어, 그리고 코브라 선수 기권을 선언합니다. 박수, 박수, 오늘 박수 아깝지 않아. 그러나 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고수, 고수 같은 거. 뱀 눈 사나이 시영. 그리고 이날만을 기다렸다. 킹 코브라에게 제왕 보라니까.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두 선수의 눈빛이 되겠어요. 두 선수 섣부른 공격을 차지하고 있네요. 아,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브라 선수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펀치가 허공을 맴도네요. 자, 다시 키삼에 들어간 두 선수네요. 서로 내 눈으로 전략을 읽고 있는 거겠죠? 그때 눈빛 공격에 들어가는 시영 선수. 아니 뭐 하는 건가요? 대단하네요. 톰으로 킹 코브라 선수 머리를 내리누르는 거 아닙니까? 와. 코브라가 약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야, 예상치 못한 공격에 킹 코브라 선수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아요. 네, 다시 눈빛 공격에 들어간 시영 선수. 자, 이번에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오! 보조 킹 코브라 선수가 홈 매진 틈을 타서 다시 공격에 들어가는 시양 선수입니다잉. 아니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코브라 선수! 시양 선수잖아요! 와, 오! 이건 꼬저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장면입니다! 말 잘 듣는 우리나이가 되어버린 킹 코브라네요. 이거 완전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시양씨.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로 된 일입니까? 뱀의 후각기관은 코가 아닌 혀에 있어요. 반드시 혀가 입안에 있을 때만 이 묘기를 해야 합니다. 입안에 있을 때요. 혀로 냄새를 감지하는 킹 코브라. 자칫 방심을 하면 인간의 죽음으로 끝이 날 수 있는 위험한 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대결을 지켜본 관객들 소감 부탁하겠어요. 아이고 잘하고 놀란다. 초토공 보고 놀란다더니 뭘 그렇게 놀라구랴. 짜릿했죠. 등에 땀이 다 났어요. 땀이요. 태어나서 이런 쇼는 처음 봤어요. 집에 가도 계속 생각날 만큼 훌륭하더라고요. 오늘의 순간 우리 신동 한마디 부탁해요. 우리 마을이 더 널리 알려져서 관광객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신동 선수의 킹 코브라랑 살살 놀아당.